캐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부가티 시론 퓨어 스포츠. 이 다이캐스트를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저도 부가티 시론 퓨어 스포츠 같은 경우는 마조르 제품으로 두 번째 만나보는데, 예전에 빨간 색상으로 이 블루 색상을 과연 처음이라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요. 이제 블루 색상 부가티 시론 퓨어 스포츠도 개인적으로 한번 좀 사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블루 색상 부가티 시론 퓨어 스포츠는 처음이라 과연 디테일이 어땠지 궁금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가티 시론 퓨어 스포츠 이 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부가티 시론 퓨어 스포츠 모델 한번 전면부를 보시면요,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죠.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 쪽에 16 로고 프린팅이나 부가티 로고 프린팅, 그리고 사이드 미러, 그리고 약간의 에어 인테이크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주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로 보시면요, 측면부 이런 휠 디테일, 역시 측면부의 휠 디테일도 역시 마조르 제품답게 깔끔하게 해줬고, 그리고 도어 캐치나 주유구, 약간의 사이드 스커트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로 보시면, 후면부 이런 스포일러 파츠, 후면부 이런 스포일러 파츠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줬고, 그리고 이런 에어덕트나, 그리고 약간의 듀얼 배기구, 이쪽에 이런 배기구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줬어요. 이쪽에 이런 머플러 팁 디테일도 깔끔히 전해줬고, 그리고 여기 또 엔진룸 디테일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전해주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캐스트는 이렇게 트렁크도 열리는데요. 일단 첫 번째 오픈 기믹인 이렇게 트렁크 열리는 기믹인데, 솔직히 트렁크 디테일도 나쁘지 않게 전해준 것 같아요. 확실히 트렁크 열린 기믹이 있는 만큼 이 정도의 트렁크 디테일도 상당히 나쁘지 않게 잘 전해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다이캐스트는 이렇게 추가로 도어도 열린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이캐스트는 이렇게 도어도 열리니 이제 한번 내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부가티 시론 퓨어 스포츠 모델 한번 내부로 보시면요,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확실히 내부 퀄리티도 역시 마두레 제품답게 깔끔하게 잘 살려주었어요. 이런 스티어링 디테일이나 실내 인테리어 마감도 역시 부가티 시론 퓨어 스포츠만의 매력을 잘 살려줬고, 실내 인테리어나 기어로브 마감도 정말 깔끔하게 재현해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확실히 전체적인 실내 퀄리티로 두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마두레 제품만의 그 디테일을 맛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시트도 역시 세미 버킷시트로 되어 있죠. 시트도 역시 세미버킷으로 디테일하게 전해줬고, 조수석 쪽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 대시보드나 실내 인테리어나 기어노브, 그리고 시트도 역시 세미버킷으로 디테일하게 전해준 걸 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가티 시론 퓨어 스포츠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토대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부가티 시론 퀘어 스포츠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화끈하게 건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외장재 퀄리티는 훌륭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체적인 외장재 퀄리티는 훌륭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진짜 이 정도로 잘 뽑아준 것 같아요. 이런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서부터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뭐 에어 인테이크, 후면부의 테일램프 도색 배기구, 약간 이런 스포일러 디테일, 그리고 트렁크 힐링 기믹이나 도어 힐링 기믹이 있는 만큼 내부에도 많은 신경 써준 그러한 미니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가티 시론 퓨어 스포츠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희 리뷰 나눠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